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심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CPU, 노트북에 적용된 CPU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8년도 요즘 주력 나오고 있는 노트북 CPU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차트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한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텔 노트북 CPU, 인텔 대탑 CPU, 인텔 대탑 CPU 여기 있는 이유는 한성 때문이죠. 그리고 AMD 노트북 CPU도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델 쭉 나와 있고요. 여기는 기본 기가헤르츠, 그 다음에 터보 적용식 기가헤르츠, 코어 수, 스레드 수, 벤치마킹 점수, 권장 가격, 가성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가성비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달러당 벤치마킹 점수 몇 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환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AMD는 이 CPU에 대한 권장 가격이 별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다 필요 없고 가성비로 보시죠. 네. 가성비 쭉 보다 보면은 역시 대탑 CPU 가성비가 훨씬 좋은 걸알수 있죠. 당연히 대탑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도 크고 열도 빵빵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대탑 CPU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제외하고 노트북 CPU에서 가성비로 봤을 때 H 모델들이 가성비가 꽤나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U 모델군에서는 8250U가 좋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빨간 표시해드린 거 있죠? 이거는 그나마 제가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왜이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리는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필요 없고 기존에 7세대 노트북에 적용된 i7 7700HK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점수가 8800 정도 돼요. 8800 정도 되는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요즘 나온 그 U 모델들도 많이 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8세대 제품들이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오죠. 8세대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발열이 높습니다. 발열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발열 관련된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은 노트북 책이라는 사이트가 뜨고 여기서 CPU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 해당 CPU가 적용된 노트북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표시된 제품 중 리뷰라고 적거든. 이 익스터널 리뷰 말고 리뷰라고 적혀 있는 애들 보면은 발열 테스트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링크 눌러서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에이서 니트로 5 제품이죠. 여기서 템퍼레처 검색을 합니다. 딱 뜨죠. 온도 나온 거 보면은 CPU 온도가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80도 넘는 볼륨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맥스 온도가 90도가 넘는 게 종종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인텔 CPU는 적정 온도라기보다는 스펙상 온도가 100도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0도 이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맥스가 90도 이상 나오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제품도 하나 보시죠. 모델마다 한 3개씩, 4개씩 보면서 온도가 몇도 정도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수스 ROG 제품이고 여기서 온도 나오면 얘는 96도, 97도 맥스 온도 엄청 뛰는 거 보이시죠? 볼륨 값도 엄청 높습니다. 네. 이게 노트북 메이커의 기술력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CPU 특성을 탈 수밖에 없어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게 아무리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90도 넘는 게 없죠. 하지만 볼륨 같은 경우 80도 중후반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온도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온도는 70도 온도를 유지하는 걸 좋은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i7 8750 H 모델 중에 이 델 제품 한번 보실게요. 요번에 되게 이상한 게 델이 발열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정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델 제품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제품으로
구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시면은 네, 맥스값 보이시죠? 90도가 넘습니다. 9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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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도, 94도, 95도 맥스가. 커런트는 뭐 지금 부하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운 클릭이 적용되면서 아마 온도가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9도까지 뜨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발열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교해서 i5-8300H 모델 한번 보시죠. 처음에 델이 있는데 델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i5로 내려가면서 성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능이 줄어들었으면 발열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시면 예, 99도, 99도, 98도, 95도 네, 여전히 발열 못 잡고 있습니다. 델 이상이에요. 발열 못 잡고 있고 HP 오맨 15 얘는 나름 슬림하게 나온 모델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얘 한번 보시죠. 얘 같은 경우 98도, 98도, 96도, 99도 얘도 발열 못 잡고 있죠. 해롱해롱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레노버 이거 리젠도 얘도 솔직히 발열 잡으려고 만든 애는 아닌데 한번 보시죠. 스트레스 테스트 이거 말고 오른쪽 거 네, GPU까지 하는 얘도 95도, 96도 이런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750H보다 8300이 그나마 온도가 낮긴 낮아요. 하지만 맥스는 90도 이상을 찍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H가 들어간 모델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 가성비 측면이나 발열 측면도 i5-8300H가 낮기 때문에 전 해당 CPU를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i7U가 들어간 8550U랑 i5-8256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발열 성능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Temperature OK 보시죠. 얘도 96도 맥스 찍고 커런트 70도 에버리지 69도 정도 보입니다. 그래도 H가 들어간 모델보다는 온도가 낮은 것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U 들어간 저전력 모델이다 보니까 전력도 덜 먹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도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90도 넘는 게 없네요. CPU 코어에서는 그나마 패키지가 조금 넘고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발열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A에서 Shift 3 네. 그리고 아수스 비보북 비보북 좀 얘가 엄청 슬림하게 나온 모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얘도 발열을 못 잡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자, 스트레스 테스트 맥스 96도 커런트 75도 에버리지 71도 네. 그래서 솔직히 i7-8550U 같은 경우는 다른 H 모델보다는 발열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i5-8250U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맥스 81도, 76도 확 떨어진 거 보이시죠? 밸런값, 볼륨값 69도, 67도 네,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 모델과 i7-8550U 대비 얘 말고 비보북 얘도 못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템퍼레처 자, 비보북 자, 보시죠. 비보북 그나마 GPU고 CPU 어딨냐 CPU야 다른 거 보시죠. CPU 있었는데 여기 있다. CPU야 여기 있네요. CPU 네, 비보북 90도 넘죠. 비보북이 이상하게 발열을 못 잡았어요. 네, 비보북 말고 델 우선 얘 레노버 보시죠. 제가 자주 추천드린 레노버 EI 얼마나 발열을 잘 잡았는지 320S 제품 템퍼레처 발열 잘 잡았나 보시면은 예, 코어 여기 보시죠. 맥스가 70도 내외에요. 이런 게 발열을 잘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레노버 역시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델 보시죠. 델. 이 미친 델. 네. 델.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델이, 요번에 조금 이상해요. 자, 온도, CPU 온도 98도, 92도, 97도. 네, 에버리지는 그나마 뭐 70도 미만이긴 한데 이렇게 피크 온도를 왜 못 잡는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델 같은 경우
우선은 제가 그래서 추천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얘는 H 들어간 제품 중에 그나마 발열이 낮고 가성비 좋고 얘도 U가 들어간 모델 중에 발열 잘 잡았고 그나마 가성비 좋고 그래서 이거 두개 추천드리는 거고요. 대탑은 솔직히 이거는 한성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한성에서 테스트한 결과 제가 뭐 인터넷 돌아다녀 봤는데 70도 내외에서 발열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MD 거 한번 볼까요? AMD는 제가 2500U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두개 제품 이게 상위 모델이 2700U가 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킹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은 클럭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꽤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MD 제품 사실 거면은 2500U가 가장 가성비도 좋고 발열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열 한번 보실까요? 솔직히 AMD는 발열 볼 필요가 없는 게 얘네는 너무 잘 잡았어요. 템프 말고. 여기서 아래 내려가면은 정보가 있겠죠. 리뷰 제품 하나 봅시다. AMD 발열 스트레스 테스트 가장 빡세게 그렇지 본 거. GPU 있고 CPU 코어 어딨냐? CPU 온도 여기다 CPU 온도 70도 에버리지 70도 70도 후반도 아니고 70도예요 그냥 에버리지가 맥스 온도 75도 예 AMD는 이렇습니다 AMD 예 지금 2700 200 2700 보셨고 예 라이젠 EI 2500 한번 보시죠 EI 한번 보시면은 얘도 발열은 엄청 잘 잡았죠 템프 아이고 템프 템퍼레처 오케이 오케이 발열 CPU 맥스 75도 커런트 71도 네 70도 내외 맥스가 잘 잡았죠 2200도 한번 보시죠 내려가서 리뷰 어디냐 리뷰 한번 보자 여기서 템퍼레처 보시면은 온도 패키지 요거거든요. 68도예요, 맥스가. 네. 이래요. AMD는 발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인텔 CPU의 권장 스펙, 그러니까 온도 스펙은 100도입니다. 네. 100도까지 딱그 기준을 잡고 있고요. 참고로 AMD는 105도예요. 그래서 안전 마진이 더 많아요, AMD는. 발열 엄청 잘 잡았다라고 AMD CPU는. 우선 저는 이거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CPU를 잡을 때 온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발열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CPU 자료가 아니에요. 메인보드의 MTBF라는 자료인데 MTBF가 뭐냐면은 Mean Time Failure Between Failure라는 거라고 해서 뭐 노트북이 있으면은 CPU도 있고, 뭐, 하드도 있고, 뭐, 메인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시스템이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언제 나냐, 최초 고장 발생 시점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따라서, 메인보드에 적용된 온도에 따라서, 운영 온도에 따라서, mean time between failure를 구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수명이, 그러니까 얘가 25도 구간, 40도 구간, 60도 구간으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명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25도에서 60도는 절반 이상의 수명 단축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CPU보다는 온도 발생이 덜한 제품이라서 나오는 그래프일 수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CPU 적정 온도가 100, 적정이 아니라 스펙상 온도가 100도라고 해도 이 100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제품 내구성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차에 보면은 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220km까지 밟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속도계가. 그렇다고 우리 200km 이상 밟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망가지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은 100이라고 돼 있지만 적정 온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도 내외가 제일 적정 온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8세대 같은 경우는 발열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결론 다시 내드릴게요. 인텔 8세대 H CPU 뜨거워요. U도 뜨겁긴 한데 그나마 쓸만하고 그리고 델왜 그러냐가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장 그 노트북 책이랑 사이트 엄청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매하시려고 하는 제품의 발열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노트북 모델 군으로 이렇게 리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리뷰 결과를 보시면은 좀더 노이즈도 나오고 뭐 스피커 리뷰도 있고 여러 가지 리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 참고하시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해당 영상 관련해서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 여셨습니다. 그럼 뿅.